호기 있게 꼬리를 펼쳐들고 암컷을 쫓아가는 흥소도 과연 후대를 남기려고 급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생리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수컷들이 거꾸로 올라타는 것은 암컷들에게 위세를 보여주기 위한 수작인 듯합니다. 살뜰한 애물을 모르는 황소도 이런 때만은 흐뭇한 표정을 짓습니다. 소는 몸통을 봐서도 쟁기가 굉장히 크고 쌍붓기도 요란스레 오랠 것 같지만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아마 쌍붓기가 소처럼 한순간에 끝나는 신곤 짐승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참때같이 예리한 것을 뽑아들고 뛰어오르면서 단 한 번 푹 찌르면 이른 순간에 끝납니다. 소 부류에 속하는 짐승들은 창끝형 쟁기가 들어가는 순간 암컷에 따끈따끈한 온대에 자극되어 약 0.4초 사이에 정액을 뿜어버립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암컷의 따끈따끈한 자극은 순말이나 나귀의 그 말뚝같이 큰 것의 물리적 자극에 못지않은 듯 싶습니다. 하기에 굼뜨고 느린 소이지만 쌍붓기만은 정말 번개같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빨 없는 관역을 겨누다가 엉덩이를 힘있게 추면서 명중하는 순간에 흥분은 극한점에 이릅니다. 하지만 듬직한 소는 아무리 흥분되어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소들은 암내가 한 번 일 때면 하루 평균 4회 정도까지도 양보하지 않습니다.